미팅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기본이 안 됐어. 혼이 나고야 말았다. 열정 가득한 실사원. 네? 열정. 이재님의 룩을 보여드릴게요. 역시 우리 팀장님. 야, 수당도 안 줄 거면 올리네. 영화고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를 한번 매치했습니다. 이러면 되게 멋있는 거 아시죠? 아. 그럼 혜진님부터 혹시 설명해주세요.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영업직 사원 컨셉이에요. 아, 약간 좀 잘못하면 카페 빌런이 되실 수도 있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게 뭐죠? 네. 그렇지만 그런 약간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해 있다.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 셋업을 이렇게 입었고요.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랩 스커트. 랩 스커트. 이런 디테일이 있었네. 네, 랩 스커트에 이렇게 워커로 코디에 퀄리티를 높여주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여기에 맑은 눈까지 장착하면 완성. 계약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오늘 계약 따낼 것 같아요. 반드시 계약을 따내리라. 이거 좀 사인하시고 이거 좀 사인하게 될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한다고 말씀을 주신 게 저는 네. 따뜻함은 안쪽에 매치하신 약간 니트. 맞아요, 약간 맞아요. 오트밀 컬러의 니트에서 좀 느껴졌고 맞아요. 차가움은 이 자켓 셋업 있잖아요. 약간 그레이 컬러인데 좀 쿨 그레이 컬러거든요.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또 워커를 같이 매치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캐주얼함을 이제 여기서 더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위쪽에 재킷도 살짝 좀 핏이 여유감 있고 스커트도 약간 여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파스텔 컬러의 미니백 같은 거 그런 어머, 약간 진짜 그 검정에 뭔가 생기 하나 딱 넣은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어디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아까는 약간 로우반이었는데 좀 가시머리. 빼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 여성여성해 보이지도 않고 딱 예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시크한 매력이죠. 네, 저는 일단 베이지 톤의 톤온톤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뭔가 정장인데 정장 같지 않은 느낌으로 좀 클래식하게 코디를 해봤고요. 안에는 하프로 된 이 모폴라 집업. 하프 집업. 네, 하프 집업을 착용해서 좀 세련되고 요새 스타일로 한번 추글룩을 꾸며봤어요. 그리고 신발은 포인트 컬러를 제가 주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그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린으로 포인트 컬러를 잡았습니다. 베이지 톤, 톤온톤 여기 코디에다가 초록색을 딱 넣으니까 잔잔한 거에 색깔 한 방울 딱 넣은 그런 포인트 룩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신발은 사실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근데 이 신발이 딱 눈에 띄게 되게 예쁘게 잘 매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젊은 CEO 느낌? 아니면 약간 좀 회사에 좀 유능한 디자이너나 그런 팀의 약간 수장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 룩보다는 조금 더 신뢰감을 주는 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룩보다는 신뢰감이란 표현이 딱 맞는 진짜, 것 같아요. 진짜. 이 하프 집업이 잘못 얘기하면 저희 아빠 세대 때 좀 그 입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또 예쁘게 매치를 하니까 맞아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룩 딱 이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이 지금 딱 이 룩에다가 검정색 뿔테 안경 있잖아요. 어머 그걸 딱 매치하면 끝나요. 어머 검정색 뿔테 안경 빌려주실 분 이게 약간 치트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머 완성 됐다 완성. 약간 디자이너 느낌? 젊은 CEO, 디자이너, 젊은 CEO, 책임. 그리고 좀 디자이너는 이러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공수를 해가지고. 감독님 기부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My girl. Yeah.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진짜 그 포인트를 이렇게 쇽 잘 찝어내서 갑자기 여기서 안경이 쇽 나오더니 이게 딱 가니까 진짜 뿅 하고 안경이 됐어 진짜. 여러분도 휘뚜루 마뚜루 콘텐츠를 보시면 이렇게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휘뚜루 마뚜루 패션 마스터. 패션 마스터. 자 그럼 저희 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그거 아세요? 저 MG들은 팀 가가지고 브이로그 찍나요? 보는 회사에서 보고. 그래서 상황극을 해보자 합니다. 와.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됐어. 시작해볼까요? 네. 요즘 MZ세대들은 말이야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 아직 미팅 시간 가까워 오면 미리 좀 와가지고 그렇지. 문서도 정리를 해놓고. 안녕하세요 준이.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아니 지금 미팅 자리에서 브이로그 이런 거 찍어도 되는 거예요?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출연료 드리면 될까요? 분들이 돈으로 때우려고 하죠. 아니 지금 출연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한번 봐드릴게요. 싹 꿀. 저기요 그만하시고 앉으세요. 이거는 그리고 MZ를 벗어나서 좀 정우가 없는 정우가 없다 그런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아닌가? 우리가 약간 꼰대인가? 젊은 꼰대인가? 아니요 저희 너무 거기에 빠져있었어. MZ가 출근할 때 이 룩을 입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그거 한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나요? 영업직이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화사한 느낌의 베이지 톤으로 잡은 톤온톤이 좀 뭔가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좀 밝은 느낌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베이지 입었는데 어떠세요? 에이스컨즈. 에이스컨즈예요? 네. 4번 문제님의 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저는 왜 골랐냐면 네. MZ세대라는 거랑 신입사원이라는 거랑 두 가지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포인트를 제대로 살려주면서 전체적인 무드 자체는 뭔가 신뢰감을 주는 그런 신입사원 룩인 것 같아가지고 첫 출근 룩으로 했을 땐 이 4번 룩이 아무래도 좀 저스트이지 않나. 1번 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1번도 괜찮아. 그쵸? 너무 괜찮아. 이게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일단 이거를 1번을 꼽은 이유는 파란색 셔츠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신입사원분들이 이제 내가 첫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뭘 입을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파란색 셔츠를 같이 매치해서 잘 입는 슬랙스나 아니면 데님이나 어디에 매치하셔도 그 포멀한 느낌을 조금은 줄 수 있어요. 그 파란색 셔츠 하나가. 그래서 제가 그 1번 룩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네, 오늘은 MZ 신입사원의 첫 출근 룩 휘뚜루 마뚜루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사장님께서? 상황극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꼰대인가? 젊은 꼰대인가? 오늘 입어본 스타일 같은 거를 안 입어봤거든요. 되게 입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입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평소에도 에이세컨즈 브랜드를 많이 좋아해서 그다음에 딱 입었을 때 딱 제옷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노는 거 아닌가요? 저도 에이세컨즈 사랑해요. 에이세컨즈 오늘 MZ 신입사원의 첫 출근 룩편 휘뚜루 마뚜루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얼른 퇴근해야지. 진짜 개 피곤하네. 이번 주에는 로또 당첨? 제발. 역전 할매 가서 맥주 조져야겠다. 야근 수당도 안 줄 거면서 XXX 굴리네. 역대급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66까지입니다. 같이 보고 보러 가실래요? 잠깐 Oh my gosh, I love it.